글쎄 모르겠어. 나는 뭐 이렇게 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에너지 활동을 못 하고 너희가 셋이 한 적 있었잖아. 그때 연락을 한 번이라도 좀 해줬으면 한 거.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연락을 해주기로 사실 내가 되게 바랬었어. 근데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 나한테는 또 크게 좀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세 명이서 하다가 이제 환성이가 또 하늘나라로 가고 또 NRG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잖아. 그러고선 이제 다시 이제 사장님의 권유로 이렇게 네 명이서 다시 뭉치게 됐는데 나는 그게 사실은 약간 많이 힘들어. 참여 씨가 많이 힘들고 마음고생도 많았네요. 여기 약간 예. 환성의 선물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 뭔가 그래 앞으로 뭐 저희도 비밀 없이 또 그럴 일 없도록 할게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하다고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아 무슨 서로 이제 기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함께 이제 다시 화이팅해서 네네. 훨씬 더 이제 더 좋은 네. 여건에서 같이 즐겁게 그래요. 무대 불사를 지으면서 한번 해봐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이 여태까지 느꼈을 그런 뭐 소외감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이제 잘 아니까 꾸준히 잘 노력해서 그래요. 형이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할게요. 그렇구나.